네,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 합병을 진행한다는데 이게 재합병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커머스 양사가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이 카카오 커머스가 2018년 12월에 자회사로 분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한번 흡수 합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병 기일은 9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 방식은 이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 지분 100%를 인수를 한 후에요. 향후 이제 흡수 합병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합병 이후에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 내에 사내 독립회사 형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목적으로는 카카오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카오 커머스와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 카카오 커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주 이용하실 또 선물하기, 카카오톡 기반의 선물하기라든지 쇼핑하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 메이커스라고 해서 크라우드펀딩 기반으로 쇼핑몰 또 운영 중이고 또 이 라이브 커머스죠. 카카오 쇼핑 라이브도 함께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일단 다음 달에 이 흡수합병 진행하기 이전에 카카오 커머스의 스타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해서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을 먼저 합병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카카오 커머스가 식품을 벗어나서 가전이라든지 명품, 카톡 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러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으로 꼽힙니다. 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승기 잡으려는 전투가 아주 치열한 지금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롯데는 빠졌고 또 이마트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인데 지금 네이버도 빠지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가면 이마트가 이제 단독으로 가겠네요. 네. 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네. 네이버가 우선 먼저 신세계 쪽 이마트와 손잡고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전에 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의사를 네이버 쪽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17일에 거의 이 컨소시엄 쪽으로 인수 가닥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공시를 통해서 밝힌 바가 이베이 코리아 입찰에 참여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참여 방식이나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조금 더 확실시 나왔습니다. 예, 사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지분 일부 인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거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결과적으로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이제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3자 구도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양자 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원활히 될 것으로 풀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이버 쪽에서 이 신세계와의 사업 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동시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커머스 경쟁 속에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이제 주가 경쟁도 있는데 뭐 초반에 카카오 네이버 좀 옥신각신 하는 것 같더니 이제 최근에 카카오가 쭉 그냥 3위로 가고 있네요. 네. 네. 오늘은 지금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모두 양쪽에서 돌파를 하고 네네. 오늘은 또 네이버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하게 양사 모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니만큼 거론이 현재 시점에서 많이 되고 있는 이커머스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의 위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마케팅이라든지 결제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이 커머스 기능을 좀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다수였는데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카카오톡의 가치가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달에 제시된 이 목표가 현황입니다.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좀 넘어선 곳도 보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20만 원 까지 제시도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교보증권 쪽에서는 이 카카오는 커머스 등의 이런 사업 시너지 효과가 하반기부터 실적에 보다 가셔야 될 경향이 크다고 보면서 이 지그재그 인수권 그리고 톡스토어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로 인해서 올해 카카오 커머스 거래액이 6조 7천억 원에 달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네이버 쪽도 살펴보시면 이 하반기에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마트와의 협업을 보다
가셔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요. 3분기에 네이버 장보기에 이마트가 이제 입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가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서 이마트의 물품을 구매를 하면 빠른 배송이 보다 가능해지고 신선식품 거래액 증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물류 역량도 어느 정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투자의 수확이 한 2022년도부터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컸고요. 현재 네이버가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든지 콘텐츠 쪽도 사업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수순인데 현재 이런 사업들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좀 기다리는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